사드 4기의 임시 배치가 조만간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우리 정부에 이번 달 30일로 배치 완료 시한을 통보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국회에 출석해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가 조만간 완료될 것이라며 그 시점이 매우 임박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사드 발사기 잔여 4기의 임시 배치는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이라는 건 금년 내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겠죠? 그보다는 훨씬 더 빨리 네. 완료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애초 사드 추가 배치 시기를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는 내년 상반기쯤 결정하겠다고 했다가 지난달 말 북한의 화성 14형 2차 발사 직후 조기 배치로 수정했는데 이번에 사실상 더 빠른 배치 일정을 내놓은 겁니다. 정치권에선 미국의 압박 때문이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게 들었다며 미국이 오는 30일까지 추가 배치를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그때 분명히 8월 말까지는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시도를 할 겁니다. 이 총리 측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달 내 배치가 가시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는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가 28일쯤 끝난다고 밝혔고 국방부도 최소 배치 하루 전엔 주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혀 배치가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SBS 문준모입니다.